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에서 캐릭터가 죽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과 그에 따른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 먼저 캐릭터가 어떤 형태로 죽는 모션을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후 비슷한 동선이나 감정을 담은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필요에 따라 직접 액팅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참고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포즈 투 포즈 기법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순차적으로 디테일을 더해가며 완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지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액팅 또는 자료 수집. 먼저 동작을 기획하고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동선이 유사한 레퍼런스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을 보다 현실적이고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2. 핵심 키 포즈 설정. 수집한 자료나 액팅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의 핵심이 되는 키 포즈를 설정합니다. 이는 동작의 시작점, 중간점, 끝점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 프레임 설정. 각 키 포즈 사이에 중간 프레임을 설정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듭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빠르거나 느린 움직임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4. 애니메이션 반복 및 루프 설정. 대부분의 게임 애니메이션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루프 설정과 애니메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시각적 피드백 및 수정.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계속해서 시각적 피드백을 받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즈 투 포즈. 먼저 사전에 기획한 캐릭터의 컨셉에 맞는 포즈를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타이밍 및 동선을 수정합니다. 시작하는 부분은 강한 충격을 받은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충격에 의해 포즈를 급격하게 변화시켜주고 이후에 서서히 중심을 잡기 위해 타격맞은 방향으로 스텝을 밟은 후 힘이 빠져서 쓰러지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무기는 맞으면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게임 리소스를 제작할 때는 포지션 좌표 0점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캐릭터와 겹칠 수 있어. 만약 프로젝트에 충돌 처리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따라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모션을 제작해야 해. 이번 시간에는 가능한 좌표 0점 주변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컨셉을 잡을 때 제약을 신경 쓰면 동선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유롭게 동작을 잡다가 어느 정도 컨셉이 나오면 레이어를 이용하여 좌표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 무기 등은 최소한으로 잡아주고 컴과 상체를 중심으로 동선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좀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동선과 타이밍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므로 컴에서부터 상체의 디테일을 조금씩 추가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컴 스파인 머리. 먼저 피격을 맞은 후 스텝을 밟기 위한 컴의 이동을 잡아주고 힘이 빠지는 느낌과 몸의 무게로 인해 털썩 주저앉는 느낌을 잡아줍니다. 4에서 41프레임의 스텝을 밟는 부분은 다리의 스텝 단계에서 컴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크의 몸은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컴의 수직 이동에 가속도를 급격하게 내려가는 형태로 잡아주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반동이 적을 것이므로 약간의 반동을 줍니다. 그후 다리가 땅에 닿는 부분에 맞춰 로테이션 각도를 조정해주세요. 머리와 스파인은 주저앉으면서 힘이 빠지는 느낌을 주고 그후 반동에 의한 오버래핑을 적용합니다. 머리의 경우 무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반동에 의해 급격하게 꺾이기도 합니다. 굴러서 눕는 경우에는 다리의 무게로 인해 상체보다 컴은 늦게 돌아가게 됩니다. 잠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컴을 중심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힘이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오버래핑을 잡아야 해. 최종 포즈에 도달했을 때각 관절에 움직임 반동을 넣어주면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마무리할 때 펠비스에 추가 애니메이션을 주어 골반의 움직임을 살려주세요. 다리? 다리의 경우 피격 맞은 후 버티기 위한 스텝을 잡아주고 이후에는 힘이 빠지면서 흐름에 맞춰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획한 의도에 맞춰 스텝을 밟아주고 골반의 위치와 각도를 신경 써서 잡아주세요.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겠지만 각 다리의 위치에 따라 골반의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동작의 스텝에 맞춰 골반의 각도를 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떼는 순간과 땅에 닿는 순간은 애니메이션에서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오른쪽 무릎이 먼저 떨어지고 왼쪽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에 반동을 주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듭니다. 몸이 힘이 다 빠지면서 다리가 자연스럽게 원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 다리를 옮겨주세요. 무게감을 살리기 위해 다리의 가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이 먼저 각도를 돌고 발이 따라 도는 오버래핑을 추가하면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팔. 팔의 움직임도 무게감과 함께 표현해야 합니다. 힘이 빠지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스파인과 오버래핑을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의 동선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손가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레이어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으며 무기를 떼어내는 과정과 함께 팔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뒤로 스텝을 밟은 후에 버티기 위해 상체가 펴지고 팔이 순차적으로 펴진 후에는 캐릭터가 서서 버티는 모습을 추가합니다. 이때 팔에 힘을 주는 모습을 표현하다가 힘이 빠지는 느낌을 주도록 조정합니다. 몸이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팔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상체가 먼저 돌아가면서 팔을 끌어당긴 다음 해당하는 힘에 맞게 팔이 움직입니다. 무기의 경우 팔에 링크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놓아지기 직전에 월드로 링크를 변경합니다. 무기가 떨어지는 순간에는 무기의 무게감을 살려주고 캐릭터의 무게와 움직임에 따라 반동이 발생하므로 이를 적절히 표현해야 합니다. 본. 얼굴은 캐릭터의 감정과 생동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피격을 당했을 때 표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표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격을 당한 순간에는 피격의 충격과 고통을 나타내는 표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가는 과정에서는 눈을 감는 등의 표현을 통해 피격으로 인한 피로와 힘의 소멸을 나타내주세요. 치마를 제작할 때에는 먼저 첫 번째 본을 기준으로 잡아주고 이후에는 다른 본들에 스프링을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프링을 적용한 후에는 세밀한 조정을 통해 원하는 형태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캐릭터의 죽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상세한 포즈, 움직임의 스텝, 각 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무게감과 반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애니메이션과 달리 이번 죽는 애니메이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히 힘이 빠지는 과정에서 몸의 각 부분이 서서히 느슨해지고 무게로 인한 무거운 느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힘이 전달되는 순간과 이어지는 움직임에서 오버래핑을 잘 활용하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